정말 파란 머리가 굉장히 튀네. 색깔이 너무 잘 빠졌네. 응, 예뻐. 오버로 맛있겠다. 빠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퐁당록으로 다시 한번 돌아온 아기빵 아이엔입니다. 네, 저는 이번 휴가 때는 격렬하게 집에만 있을 겁니다. 운동하고 집에만 있을 겁니다. 부산 온 지 이제 약 2시간 정도 됐는데 이제 잘 시간이 돼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밥을 먹을 건데 너무 부었다. 엄마가 삼계탕을 해가지고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아, 냉장고에 젓갈이 있네. 진짜 목소리 났다. 디저트는 아이스크림이지. 일단은 달고나 그거랑 삿바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그리고 민초, 그리고 쿠앤크 이렇게 샀어. 일단은 순서는 진짜 모르겠고 일단 위에는 달고나하고 삿바딸하고 민초가 있습니다. 뭐하지? 네. 네. 아, 그 뭐지? 그 헬스장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어요? 네. 네. 정말 할 게 없는데 이 순간이 너무 좋네요. 할 게 없는 순간이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너무 좋아. 유나, 수업 언제 끝나? 왜? 심심해. 혼자 놀아. 왜? 노트북 없어? 어? 노트북 없어. 노트북 저기 하나 있어. 언제 끝나? 나? 어. 12시 10분. 그래. 방금 이제 헬스장 등록을 하고 한 10분 뒤에 들어가라 해서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네. 이번 주는 운동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편의점에서 단백질 우유? 닭가슴살 사고 샐러드. 네, 정말 힘드네요. 운동 끝나고 채소랑 닭가슴살이랑 단백질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검사했는데 채소 많이 먹으라 하더라고요. 편식은 안 하는데 잘 챙겨 먹었더니 어쨌든 많이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씻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또 이제 로션을 발라야겠죠. 여보세요? 동훈아, 내 한국 가지 말랬어? 아, 농담으로 한 말이죠. 농담 아니. 윤이 한국 가야지. 동훈이는
농담을 진심으로 하면서. 아 그래요? 아 그럼 농담하면 안 되겠다. 농담하면 안 되게 하겠다. 엄마 엄마 진담이에요 진담. 아니거든. 아, 진담이거든요. 엄마 안 되니 학원 가야지 인마. 밥을 하고 갈게요. 이거 뭐 봐. 이 학원 가야지 인마. 어디 어디 학원에 빼놓으려고. 제가 아까 농담으로 학원 가지 말라 했는데 가야지. 씨. 어디? 이제 씻고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엄마 아빠에게 커피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넣고. 응. 먼저 넣고. 뭐야? 이거 뭐야? 얼음 없어요? 아밖에 안 먹는데. 오늘 뜨아 먹어야겠네. 뜨아만 먹으면 돼 우리 집은. 왜요? 오 나온다 나온다. 엄마 에스프레소 드실래요? 그냥 이대로 두면 먹으면 되는데. 엄마 에스프레소. 그래요? 에스프레소.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갑자기 안 먹는 거야. 엄마 에스프레소. 그냥 넣을게요. 저 끼우는데요? 끼우는 그 안에. 아 됐다. 됐어? 거기세요? 야 그리고 간만 좀 마시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어떻게 마시지? 아 맛있다. 아빠 거는 설탕 있어야 돼. 아빠는 설탕 사야 돼. 나는 커피 완전. 안 보였어. 뭐야? 아, 정말. 여기 커피. 야, 커피. 어이, 커피. 커피, 커피. 안 친하지? 별로 안 친하네. 영화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7시 50분. 굉장히 힘드네요. 야, 요새 아침 운동을 실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상쾌한데 어쨌든 되게 힘드네요. 뭔가 오늘은 좀 깨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분은 좋네요. 아침에 이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뭐부터 해요? 베이컨. 맛있겠다. 이제 계란 후라이 구우면 되나? 계란 후라이를 몇 개 해야 돼요? 네 개. 네 개? 아 맞네 4개만 할게. 네? 아빠 저 후라이 할 줄 알죠? 후라이 정도는 아빠 후라이 정도는 하죠. 너무 아들을 너무 무시하시네. 후와! 떨어뜨려. 똥소 여기 넣으세요. 이거, 이건 제가 먹을게요. 괜찮아요. 형할 때 고맙다 해. 형아 해줬잖아. 저도 할 수 있어요. 해줬잖아 바보야. 고마워. 그래. 진짜. 잘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몰라. 아빠 이게 뭐야? 몰라? 아빠도 몰라. 해산물 같은 거 좋아하나? 아 엄청 좋아하죠. 그 정도 길이로 계속 잘라서 그냥 무조건 꺼주세요. 일단 균형 맞추면 돼요.
별로 없어서. 자,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간 쪽으로 초록을 좀 꽂아줍니다. 유스커스를 이렇게 꽂아주면. 오, 이쁘다. 아, 누가 꽃인지. 짠. 잘 나왔다. 꽃꽂이 끝.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운동한 영상을 좀 많이 담고 싶었는데 저 혼자라 제대로 많이 못 담았어요. 저 이제 찍을 때마다 다 쳐다보시니까 불편합니다.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아침밥을 먹고 씻고 부산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